동준씨 세상 떠나고 세상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유신업법이라는 게, 긴급조치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오늘 유신업법 철폐 모의라도 했나요? 당신 마음 기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냥 눈 감으세요. 당신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서게 그냥 놔둬요. 당신은 뒤로 물러나 있어요. 제발 나랑 준영이를 위해서. 오늘 생각 바꿨어요. 당신 이러지 않았으면 강준모 아니라고. 다른 민주투사들 부인들처럼 기쁘게 당신 감옥 보낼 수 없지만 이해할게요. 당신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 씩씩하게 잘 견딜게요. 준영이가 있고 복희도 옆에 있으니까. 와요. 잘 잤어요? 너무 마셨나 봐. 어젯밤 저녁도 안 먹었지 우리. 속 괜찮아요? 별로. 아, 배고프지? 모르겠어요. 룸서비스 시킬까? 아니면 밖에 나가 콩나물 국밥 먹을까? 태용 씨 좋은 대로요. 일단 씻어. 그동안 생각해 놓을 테니까. 스칼렛.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마지막에 레트는 떠나. 그제서야 스칼렛은 알지. 자신이 사랑한 것은 레트였다는 걸. 영화는 그렇게 끝나는데 나중에 레트는 스칼렛한테 돌아왔을까? 모르죠. 관객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까지만 아니까. 나 언제나 영화가 끝난 뒤